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지방직 7급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이제 사실상 이제 공개된 시험 중에서 거의 아마도 마지막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2014년이나 2013년에 지방직 7급이 그래도 한두 문제 좀 킬러 문제가 나오고 했었었는데, 자, 이번의 경우에는 좀 너무 어이없게 쉽게 좀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요, 매우 쉽다. 뭐 그냥 적당히 쉬운 게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뭐 이걸 뭐 9급 시험이라고 해도 사실은 쉬운 축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급 중에서는 좀 이제 어처구니 없이 쉽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95점 정도는 받아야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아마 만점 받은 사람들이 쏟아질 겁니다. 뭐 사실상 7급 수준에서는 변별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올해 국가직 7급, 서울시 7급과 비교해도 매우 쉬웠습니다. 올해 국가직 7급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최근 4년, 5년 동안 역대 7급 문제 중에서 올해 국가직 7급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만점 방지용에 가까운 문제가 선택지가 두 개로는 압축이 되지만 더 이상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더 이상의 정답 압축이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6번에 보시면 뭐그 선덕여왕 문제, 그다음에 이제 8번에 그 장춘단 하는 뭐 그런 그 문화재 문제. 이두 문제는 강사인 제가 봐도 아 이건 문제 어렵다. 자, 수험생들은 아마 체감적으로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고요. 원래 서울시 7급은 원래 지랄 맞기로 소문이 났죠. 자, 원래 이제 서울시 7급은 올해도 작년도, 재작년도 조금씩 까탈스럽습니다. 근데 올해 서울시 7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만점 방지용 킬러 문제가 그 서적 그 편찬 순서 묻는 거, 오주연문 장전상고하고 만기열람하고 이거 순서 배열하는 걸 사실 그건 제가 봤을 때 문제 잘못 낸 거죠. 그거 한 문제. 그런데 이번 지방직 7급은 그런 어떤 킬러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어려운 문제가 20번 문제. 북한 관련 문제인데, 북한 관련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뭐한 문제가 아주 간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건 한 3년, 4년 만에 지금 북한 관련 문제가 지금 처음으로 좀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난이도 중정도 수준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9 문제는 난이도 하급 문제다. 뭐 고등학교 내신 수준도 아니고 거의 뭐 중학교 내신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율은 자, 35%, 7 문제를 유지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뭐 아마 지금까지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올해 치러진 7급 문제 3개를 비교해 보면 국가직 7급이 올해는 제일 어려웠고, 요건 이제 똑같은 사람이 쳤다고 했을 때 자, 여기 95점 맞은 사람이면, 지방직 7급을 95점 맞은 사람이라면, 서울시 7급은 한 90점 맞았을 거다. 그 다음에 국가직 7급은 한 85점 맞았을 거다. 라고 하는 게, 요 정도 어떤 체감 난이도를 가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뭐, 제가 늘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만큼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드뭅니다. 자, 제가 뭐 설명회 영상도 지금 유튜브 같은 데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에 찾아보면 쌤뭐 해설 강의나 한국사 기초 강의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이제 설명회 한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국사 고득점 전략이 뭐냐? 저는 공시 강의를 제가 2012년 3월 달에 시작했는데, 2012년 3월 달에 공시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모토가 이겁니다. 두꺼운 수험서를 버려야 빨리 합격한다. 자, 노량진의 대다수의 한국사 수험서가 몇 페이지입니까? 1200페이지, 1500페이지, 심지어 185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공장기 아십니다. 공시 장수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공시 쪽에 한국사 기본 강의가 얼마 정도 합니까? 7,000분, 8,000분씩 강의하죠. 그거 반복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수하는 겁니다. 저는 60강,
3600분 정도로 충분히 이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95점 만점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일관되게 하던 얘기입니다. 자,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범위에서 충실하게 개념을 다지는 게 한국사 고득점의 지름길이다. 솔직히 상당수 공시생들은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수준이 뭔지를 모릅니다.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출제 대다수는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범위에서 출제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 제발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공부해도 어떻게 공부해? 자, 그것만 충실히 공부하면, 자, 여러분 최근 3년 동안에 기출 문제를 자주 반복해서 풀다 보면 문제 푸는 어떤 스킬, 감각 이런 거 자연스럽게 키워집니다. 충분히 이 정도로도 90점, 95점. 이번처럼 쉽게 나오면 95점 만점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7급 국가직처럼 문제가 아주 최근 4년, 5년 사이에 가장 어렵게 나와도 최소한 85점은 받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도 85점은 받습니다. 그런데 컷이 그렇게 높을까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근데 상당수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상당수는 놀랍고 신비한 거, 이상한 거 졸라게 외워야 된다는 거죠. 선정 구산선문을 외우질 않나, 구서당 이름을 외우지 않나, 별의별 지랄을 다 한다는 거죠. 그거 정말 잘못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작년 올해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가리킨 범위 안에서, 범위 바깥에서 5문제 이상 출제되면 1년에 305문제가 공개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수업시간에 명백하게 다루지 않은 주제가 나왔으면 제가 5문제 이상 나오면 제가 강사 은퇴한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시험 다 결산됐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거. 솔직히 5~6문제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범위를 확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305문제 중에서 최소한 300문제 정도는 우리 수업 안에서 다 잡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내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9급에서 제가 9급이 뭐 공개되는 문제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9급에서 한 9개, 10개 정도 공개되잖아요. 한 9개 정도 공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럼 180문제 아닙니까? 그 180문제 중에서 제가 만약에 제가 수업한 것 중에서 법원직이 있으니까 185문제겠네요. 3문제 이상 나오면 제가 강사 은퇴한다고 내년에 외칠 겁니다. 7급까지 포함하면 제가 5문제 이상 넘어가면 강사 때려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작년 올해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상당수 선생들이 또 자, 올해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워서 자기 강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맨날 수업 시간에 내년에는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애들한테 소위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자, 난이도 지난 4년, 5년 동안 일정했거든요. 시험마다 약간 들쭉날쭉했지만 대체로 거의 올해하고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작년에도 어떤 시험은 좀 어렵고 어떤 시험은 좀 쉬웠지만 대체로 올해와 비슷했거든요. 재작년도 비슷했거든요. 알겠죠? 자, 여러분 절대 이 공장기 알바들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부님이 설명회 할 때도 이야기했고 강의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사부님은 송나라 문인 4대부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돈 내서 누군가를 시켜서 내 강의를 홍보하는 글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쓴 적이 있다. 또는 자, 제가 저 그러면 진짜 강사 그만둔다 그랬습니다. 저 진짜 그 육성에서 뛰어내린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런 뭐 고종훈 알바 쓰는 거 아니야? 저한테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진짜. 자, 여러분. 뭐 상당수 선생들이 공장기가 알바를 하니까 공장기 뭐 소속 강사들이 너네 부끄럽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더니까 나는 모른다. 공장기가 알바하는 거지 나는 책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한국사 고득점의 지름길은 이겁니다, 이거. 이것 위에 놀랍고 신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사부님의 노선을 믿고 따른다면 내년에는 한국사 가지고 고민하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서 다룬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제가 1년에 5문제 이상 나오면 5문제까지는 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6, 7문제 이상 나오면 제가 진짜 책임집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간에 아 고종은 요즘에 뭐 홍보하는 글들이 많은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송나라 문인 사대부를 자처하는 삶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쌤 믿고 열공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쌤하고 지금부터, 자, 이번에 지방직 7급 문제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뭐 뻔할 번째로 부여죠. 난이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 동남이 1번에 읍군 삼로. 자, 뭐 어딥니까? 옥조 동해. 뭐 이런 나라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뭐 뻔할 번째로 이게 정전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거 설명할 값어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요런 문제 이제 문제 살짝 잘 읽어야 되겠죠. 자, 동남이 3번에 자, 고조선을 멸망시킨 게 연나라가 아니라 누구라고? 한이죠. 한의 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1년 동안 저항을 했지만 왕검성이 함락되고 자, 여러분 조선은 멸망당했습니다.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고분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특히 쉬운 문제죠.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이면 4세기부터 7세기 무렵까지 신라에서 나타나던 무덤이죠.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자, 여러분 도굴이 어려워서 많은 껴묵거리가 발견되고 있다. 2번이 정답이죠. 동그라미 1번은 무량왕릉, 백제 벽돌 무덤에 대한 설명이죠. 동그라미 3번, 자, 여러분 돌무지 무덤에 대한 설명이죠. 장군총 같은. 동그라미 4번에, 자, 이건 뭡니까? 백제의 석천동 거분, 바로 백제의 뭡니까?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말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지금 말장난 치고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자, 여러분, 거란이나 여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려는, 자, 송과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지속했다. 이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일본은 따뜻한 나라인데 여기서 모피를 우리가 수입해? 자, 은, 모피, 말, 이런 건 어디에서? 거란이나 여진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순이나 향료 등을 들여와서, 알겠죠? 자, 여러분, 고려에 팔았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까지 전부 난이도가 합니다. 뭐, 거의, 무슨 뭐, 조금이라도 고민할 문제가 거의 없어요. 자, 6번에 보시면 이건 뭡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고요. 디귿의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그 다음에 어리어레 미송리 토기는 청동기.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죠. 7번 문제도 기역은 묘청, 니은은 김부식.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도 뭐 아주 유치찬란한 문제죠. 자, 여러분 안동봉정사 극락전, 자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수덕사 대웅전.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 다 좋은데 치국이는, 자, 그렇죠. 서울과 한양과 각 도와, 자, 그 다음에 각 9년에 이 치국이를 설치하고 강우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자, 원목이라고 하는 출전이 중요하죠. 맨 마지막에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당시에 세태를 비꼬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정약용의 원목.
자, 정약용의 3논설 3부작 할 때 그 원목에 나오는 거죠. 이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정약용의 뭐? 마가해통. 알겠죠? 자,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면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다 좋은데 동남이 4번에 오가작통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게 국가에서, 자, 국가에서 뭡니까? 백성들을 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오가작통제 아닙니까? 다섯 가구씩 묶어서 통제한 거죠. 오가작통제와 면리제는 뭡니까? 국가 권력에 의한 농민 통제, 농민 지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과 맞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역시 너무너무 쉽죠. 구리, 황, 후추 같은 건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죠. 구리, 유황, 은 같은 것은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죠. 살짝 수출 수입 말장난 쳐놓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에 이것도 엄청 쉽죠. 자, 뭡니까? 박은식이 정답이죠.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이죠. 그 다음에 자, 정인번은 조선사 연구,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 초, 이거 구별하셔야죠. 이거 가지고 말장난 잘 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똥감이 4번이 백남운에 대한 설명이고, 똥감이 3번은 박은식이, 신채호나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죠. 오케이, 말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탄생을 했고, 신흥강습소는 그 이전에 있었잖아. 자, 여러분, 13년에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1918년에 자, 신흥무관학교가 됐다. 이 신흥강습소, 신흥학교, 이건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15번. 선생님이 그 유네스코 기록유산, 자, 유네스코 문화유산 제가 자, 여러분 뭡니까?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놨죠. 제가 뭐 무료 강의로 공개를 해놨습니다. 뭐 22분짜리 그거 하나 딱 들으면 세계 문화유산, 세계 기록유산 공시에 거의 뭡니까? 한두번 치면 한번 걸로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2번이 틀렸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이것도 다 아직까지는 난이도 중짜리도 없어. 다 난이도 하야. 자, 제일 빠른 게 뭡니까? 고부농민봉기가 제일 빠르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금치전투?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청일전쟁 발발? 그 다음 이제 우금치전투. 그 다음 이제, 자, 왕비 살해 사건은 이제 해가 다르죠. 1895년, 음력으로 8월 20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뭐 3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무슨 의병? 을사의병. 동그라미 2번과 4번, 무슨 의병? 3차 의병,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난이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조선 민흥회는 신간의 탄생보다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자, 여러분 뭐라고, 민족일당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울 청년의 계열과, 자, 그 다음 물산장년, 자, 조선물산장려회가, 자, 힘을 합쳐갖고 조선민흥회를 만들었는데, 이 조선민흥회가 바로 최초의, 자, 민족일당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간회가 1호부터 6개월 뒤에 등장했으니까,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자, 관련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문제. 농지개혁법을 제정 공포했다. 언제입니까?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1950년에 공포가 됐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갑니다. 뭐 그래서 뭐 19번도 쉽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20문제 중에서 난이도 중짜리가, 자, 난이도 중짜리가 20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뭐 뉴스 뭐 이렇게 꼭 북한현대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뭡니까? 뉴스에 귀 기울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좀 알법한 이야기죠. 사실은 뭡니까? 교과서에 그나마 뭐 수록이 그나마 좀 돼 있는 거. 우리 교재에 그나마 수록이 돼 있는 건 자, 청와대 습격 사건. 자, 111 사건이죠. 자, 니은. 자, 요거 뭡니까? 1968년 1월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김신조 사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때 뭡니까? 요때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죠. 자, 요때 이제 북한에 뭡니까? 군부 강경파들이 특세를 하면서 자, 이렇게 대남 무력 공작을 할 때가 바로 68년, 69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뭡니까? 뭐 남북 관계 아주 험악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니은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기억에, 자, 여러분 1976년이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디귿과 리을은 이건 전두환 정부예요. 자, 1983년은 이제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87년, 자, 여러분 뭡니까? 그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바로 직전에, 자, 바로 여기는 이 칼기 폭발 사건이 있었죠. 이 칼기 폭파 사건이, 뭐, 그때 뭡니까? 뭐, 그, 김현희가 폭발의 주범으로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에 귀국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죠. 예, 과연 이게, 자, 뭡니까? 이 선거에, 이 칼기 폭파 사건을, 이용하려는 당시 집권 세력의 어떤 뭡니까? 부품 공장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김현희의 실체에 대해서도 뭐, 말들이 많았던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칼기 폭파 사건인데, 이 칼기 폭파 사건이 바로, 자, 여러분, 대통령 선거, 13대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 배열을 하면 정답이 1번인 거죠. 그래서 이 20번 문제는 그나마 이게 상당히 좀 뭡니까?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다. 뭐, 전혀 손을 못 댈 문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뭡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라든지 뭐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정확하게 연도가 몇 년도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주 드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디서 들어본 사건들인데 뭐 북한 관련 사건이라 북한이 저지른 소행이다. 자, 또는 뭐 이런 말들은 다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 사건이지? 아,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지? 요건 상당히 헷갈렸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한국사.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 특권 소음서 보지 말라고 하는데, 특권 소음서를 왜 보지 말라고 하냐? 여러분들 머리가 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친구들은 두꺼운 수험서를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 두꺼운 수험서를 보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득점을 하려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야 되는데 그 두꺼운 수험서는 그 반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꺼운 수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 긴 강의 듣지 마라. 자, 솔직히 긴 강의가 우리 3600분 강의보다 솔직히 내용 별거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인생 이야기하고 맨날 자기 강좌 책 홍보하고 그러면서 8000분을 강의하는 거예요. 7000분, 8000분을 강의하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 과연 보통의 인내심을 가진 9급 준비생들, 7급 준비생들, 경찰 준비생들이 과연 그걸 완강까지는 할 수 있다 칩시다.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보통의 머리, 보통의 인내심을 가진 공시생들이 과연 그 두꺼운 수험서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긴 강의를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현실적인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꺼운 수험서는 과감하게 책값이 아깝더라도 찢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긴 강의, 뭔가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 대한 노선을 정하지 않으면, 특히 7급 준비생들은 7과목이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